대우조선 해양이 설 연휴 기간 1조 9천억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오늘 그리스 마란가스와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각각 LNG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6척 등 총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1조 8,438억 원으로 이들 선박은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5년 하반기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이며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재액화 설비가 탑재돼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 배기가스의 대기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 LNG 운반선의 발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수주로 LNG 운반선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